안녕하세요. 예비캡스톤 설계 1조 라스트 댄스의 발표를 맡게 된 강창룡입니다. 저희 조의 주제는 댄스 커버 랭킹 시스템입니다. 발표는 과제 목표 설계 파이프라인 AI 모델에 대한 부분과 구현 현황, 앞으로의 계획, 업무 분장 및 진행 일정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요즘 댄스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고, 좋아하는 가수의 댄스를 따라 추고 영상을 올리는 일명 커버 댄스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우리 조가 목표하는 과제는 단체 혹은 개인이 춘 커버 댄스 영상을 AI 모델이 전문 댄서의 영상과 비교한 후 저희가 만든 스코어링 알고리즘 등을 통해서 유사도를 평가하여 점수를 매기고 이를 통해 사용자 간의 링킹 시스템을 구축하는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설계 파이프라인입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저희가 설정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구성된 것인데 해당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 먼저 사용자가 웹 서버에 유튜브 정답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정답 영상의 URL 주소를 입력합니다. 사용자가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정답 영상이 재생되면서 사용자의 웹캠 녹화가 같이 시작이 됩니다. 녹화가 완료되면 사용자 영상과 정답 영상이 AI 서버로 전송되고 AI 서버에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웹 서버로 다시 전송하면 화면의 두 영상 속 모든 인물들의 바운딩 박스가 그려진 채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사용자가 두 영상에서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 두 인물의 바운딩 박스를 매칭하고 각각을 라벨링 하여서 이 매칭이 완료된 두 영상이 라벨과 함께 다시 AI 서버로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AI 서버에서 오브젝트 트래킹, 키포인트 익스트랙션 과정을 통해서 두 영상 간 동선 및 동작 점수를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해냅니다. 계산된 최종 점수와 개별 점수를 웹 서버로 전송하여 사용자 화면에 다시 출력을 하고 사용자끼리 랭킹을 만들어낸 설계 파이프라인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사용한 AI 모델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한 슬라이드입니다. 저희는 백본, 즉 가장 뼈대가 되는 모델로서 디텍션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욜로 V7을 사용했습니다. 욜로 V7은 혁신적인 여러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E1N이라는 모델을 도입하여 기존의 그레디언트 패스를 파괴하지 않고 확장시키거나 섞거나 병합하는 등 과정을 통해서 네트워크 학습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모델을 스케일링해야 하는 목적은 모델 일부 프로퍼티, 즉 속성을 조정하고 서로 다른 추론 속도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인데, 컴파운드 모델 스케일링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면 초기 설계한 모델이 가지고 있던 특성과 최적의 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모델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것은 모델을 개선하기 위해 트레이닝을 진행한 후에 파라미터 값을 변경하는 기술입니다. 기존의 방식인 랩컴브는 아이덴티티 커넥션으로 인해 여러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면 정확도 손실이 발생하는데요. 욜로 V7에서는 아이덴티티 커넥션 없이 랩컴브를 사용하는 랩컴브 N 방식을 사용합니다. 레지듀얼이나 컨캐티네이션이 있는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리파라미터라이즈드 컨볼루션을 대체될 때 아이덴티티 커넥션이 존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브젝트 트래킹에 사용된 BOT 소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오브젝트 트래킹을 사용하는 이유는 두 영상에서 동일한 역할을 맡은 객체들 간의 비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기본 모델을 저희가 돌려본 모습인데 1번과 2번이 구분되어 프레임이 바뀌면서 각각의 객체를 트래킹합니다. BOT 소트에서는 카메라 모션 보상과 IOU 리아이디 퓨전이라는 새로운 테크닉을 제안하며 멀티 객체 트래킹 분야를 의미하는 MOT에서 한달전 기준으로 그 당시 최고 수준의 결과를 의미하는 소타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카메라 모션 컴펜세이션, 카메라 모션 보상이란 무엇일까요? 카메라는 어쩔 수 없이 움직임을 발생하는데 그에 의해서 발생하는 트래킹 박스의 에러를 해당 기법을 사용해 조정함으로써 트래킹 성능을 향상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CMC 기술을 도입하기 전과 후에 디텍션 결과를 비교해 봤을 때 전의 에러를 잘 잡아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사용한 세 가지 모델 중 마지막인 키포인트 익스트랙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키포인트 익스트랙션 모델을 사용해야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춤의 경우 관절의 디테일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관절 포인트를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춤을 여러 명이서 추는 경우 모든 사람의 관절 포인트를 모두 추출해내야 했는데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이제껏 기술들은 해당 부분이 약했는데 욜로 V7에서는 다수의 키포인트를 추출하는
기술의 성능이 향상된 기술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해당 기술은 탑다운 방식의 단점이었던 바운딩 박스, 즉 경계 상자가 쳐져 있는 곳 안에서만 그런 관절 포인트들을 추출해낼 수 있다는 결점을 해결해내었습니다. 더 이상 디텍션이 잘못되어 바운딩 박스가 인물에 대해 완벽한 경계 상자를 치지 않아도 관절 포인트들은 정확히 찝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모델을 병합하기에 앞서서 이 기술이 나머지 기술들과 잘 사용될 수 있을지가 조금 걱정이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피처들을 뽑아낼 수 있을지 미리 확인해 보기 위해서 미리 지정해 놓은 영상에 대해 해당 모델을 돌려보았습니다. 결과는 왼쪽 사진과 같이 텍스트 파일이 나오게 되는데, 각 부분은 프레임, 디텍션 인덱스, X값, Y값, 컴피던스 값, 키포인트 인덱스로 구성되어 있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영상에 바운딩 박스와 키포인트를 표시하는 동그라미들이 생성된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모델을 병합하였고, 저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세 가지 모델 모두 욜로 모델을 사용하여 병합하기가 굉장히 쉬웠고, 따라서 모델에 필요한 서버 용량과 통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디텍션이 된 채로 각 객체에 대해서 트래킹이 이루어지고, 각 객체마다 키포인트가 추출된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은 결과를 TXT 파일로 저장한 것으로 왼쪽 영상에서 뽑을 수 있는 피처 중에서 유의미한 것들을 뽑아낸 결과입니다. 다음은 구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가장 처음에는 사용자가 정답을 비교할 정답 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아서 해당 영상의 링크를 올리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영상에 링크를 올리면 링크를 웹서버로 전송하여 웹서버에서 원본 영상을 파일 형식으로 내려받는 작업을 백그라운드로 실행합니다. 그후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오면 사용자가 선택했던 정답 영상은 좌측에, 우측에는 사용자를 비추는 웹캠 화면이 출력되어 정답 영상을 보면서 안무를 따라출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녹화 버튼을 누르면 정답 영상이 재생됨과 동시에 사용자 화면을 녹화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안무를 마치고 정답 영상도 마무리되면 녹화를 중지하고 해당 녹화 장면을 웹서버로 전송합니다. 이때 웹서버는 맨 처음 받았던 정답 영상과 사용자가 보내준 녹화 영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후 웹서버는 비교 분석과 점수 집계를 위해 서버 컴퓨터 내부의 AI 모델에게 두 영상을 전달합니다. 영상을 전달받은 AI 모델은 개개인별 점수를 집계하기 위해서 각 영상의 인물들을 디텍션하여 바운딩 박스를 그려서 사용자에게 전달합니다. 사용자는 정답 영상의 자신의 역할에 맞는 인물과 자신을 매칭해서 박스를 선택하고 라벨링 작업을 한 뒤에 다시 서버에 해당 결과를 전송합니다. 사용자의 라벨링이 끝난 결과를 다시 전달받은 AI 모델은 본격적으로 정답 영상의 인물과 매칭된 인물을 비교하며 단체 동선, 개인 동선, 개인 동작에 해당하는 점수를 각각 집계합니다. 점수 집계가 끝나면 결과를 웹서버에 전달하고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점수들을 출력합니다. 팀 내에서 개인이 받은 점수를 순위를 매기고 사용자는 자신이 점수를 적게 받거나 부족한 부분을 체크하며 피드백에 적용합니다. 더 나아가 같은 곡을 본 서비스에서 이용한 다른 사용자 팀들과 비교했을 때 사용자의 팀이 상위 몇 퍼센트에 위치해 있는지 보여주는 수치도 보여줍니다. 이렇게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용자들이 본 서비스를 더욱 재미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AI 부분과 이를 웹 서비스에 올리는 것까지 아직 구현되어야 할 부분이 몇 가지 남아 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본 캡스톤 때 마무리를 지을 생각입니다. 먼저 이번 캡스톤을 통해 한 영상에 대해 바운딩 박스, 키포인트 익스트랙션, 오브젝트 트래킹에 해당하는 피처들을 뽑아내는 것까지 완수하였기 때문에, 이제 두 영상을 프레임별로 피처를 비교 평가하여 스코어를 내는 알고리즘을 구현할 것입니다. 그 후에는 AI 서버를 구현하여 AI 서버에서 해당 과정이 REST API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웹 서버와 통신하여 사용자에게 화면을 제시할 것입니다. 업무 분장은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 조가 진행해온 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제를 정한 이후 계획했던 일정에 맞게 업무를 잘 수행하였고, 이에 더하여 모델 병합까지 추가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 캡스톤 설계 1조 라스트 댄스의 최종 발표를 마치고 이어서 저희 조가 진행했던 부분을 시연하는 영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I 모델이 저장된 파일을 저희가 만들어 놓은 가상환경 위에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 모델이 병합된 것으로 다음과 같이 보이시는 영상에 대해서 디텍션 박스와 키포인트가 각 객체를 트래킹하면서 출력하게 됩니다. 영상이 끝나게 되면 해당 디렉터리에는 이와 같은 output.txt라는 텍스트 파일이 저장되게 되는데 이것을 열어보면 방금 영상에서 뽑을 수 있는 여러 개의 피처 중에서 저희가 스코어링을 할때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여러 가지 피처들을 저장시킨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처음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비교하고자 하는 영상을 찾습니다. 그후 영상의 링크를 복사해서 업로드 화면에 업로드합니다. 내 디바이스의 웹캠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안무를 시작할 준비가 되면 녹화 버튼을 눌러서 정답 영상을 보며 댄스를 시작합니다. 안무를 끝내고 전송 버튼을 눌러서 웹 서버에 전달합니다. 서버에서 각 인물들에 대한 바운딩 박스를 출력하면 각자 역할에 맞게 매칭하고 라벨링 작업을 완료합니다. 그후 최종적으로 개개인의 점수를 확인하여 부족한 부분을 피드백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조 발표를 맡은 금성준, 김태훈입니다. PSpice Circuit to Breadboard Circuit 최종 보고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설계 과정,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 향후 계획, Q&A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계 과정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왼쪽 사진과 같은 PSpice 회로도 파일을 입력으로 하고 이를 브레드보드 배치도로 변환시켜 출력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저해조의 시스템을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시스템은 크게 4개의 서브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 명당 하나의 서브 시스템을 맡아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서브 시스템 1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시스템 1은 PSpice XML 파일을 입력으로 받아 파이썬을 이용해서 소자 와이어의 위치 정보들을 출력하는 서브 시스템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회로들을 XML 파일로 변환을 시켜보면 오른쪽 사진과 같이 변환이 됩니다. 이렇게 변환된 XML 파일에서 필요한 정보들, 즉 소자와 와이어에 대한 정보들을 추출해 주었습니다. 소자의 위치, 이름, 종류, 크기를 알수 있었고, 와이어의 좌표 또한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의한 용어인 링크드 포인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점을 기준으로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점을 링크드 포인트라고 합니다. 오른쪽 아래는 사진을 보시면 와이어의 양 끝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의 0번째 행을 보시면 140,270의 링크드 포인트는 140,330입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4번, 5번 행을 보시면 370,170이 두번 언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70,170의 링크드 포인트는 370,220, 450,170으로 두 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링크드 포인트는 기준이 되는 한 점이 다른 어떤 점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용도입니다. 다음은 서브 시스템 2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브 시스템 2는 두 개의 서브 시스템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서브시스템 2.1은 서브시스템 1에서 추출된 소자와 와이어들의 정보들을 입력받아 이를 규칙을 적용하여 그래프 구조로 변환하는 시스템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 구조는 그래프 이론을 저희 회로에 적용시켜 간략화한 것입니다. 그래프 구조를 사용하는 이유는 같은 토폴로지를 갖지만 모양이 다른 회로들을 모두 같은 회로로 취급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왼쪽 회로들을 그래프 구조로 나타내면 오른쪽 사진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저희는 회로들을 이 그래프 구조로 나타내기 위한 알고리즘을 구상하고 이를 순서대로 나타냈습니다. 먼저 저희는 VDC의 위치를 파악한 후 이를 기준점으로 잡았습니다. 이 VDC의 링크드 포인트를 찾은 뒤 링크드 포인트가 몇번 언급되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한번 언급되었다면 그 점에 노드의 의미를 부여하고 소자를 찾습니다. 그 소자가 저항인지 인덕터인지 커패시터인지에 따라 소자의 크기만큼 점을 이동시켜 주고 그 다음 그 점의 링크드 포인트의 언급 횟수를 파악합니다. 링크드 포인트가 두 번, 세 번, 네번 언급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VDC나 그라운드를 발견하게 되면 이 알고리즘을 빠져나오고 소자와 노드들의 관계를 그래프 구조로 나타내게 됩니다. 서브 시스템 2.2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브 시스템 2.2에서는 서브 시스템 2.1에서 구상한 알고리즘을 코드로 구현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순서도에 맞게 VDC 상단부에서 출발을 해 링크드 포인트인 140,170을 찾고 그 점에 언급된 횟수가 출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240,170에서도 언급된 횟수를 찾고 그 위치에 어떤 소자가 위치해 있는지 확인 후 점을 이동시켜 주었습니다. 위 과정을 반복해 최종 아웃풋은 맨 왼쪽 아래 보이는 사진처럼 출력할 예정이었으나 이 부분은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코드들입니다. count1 함수는 점에 언급된 횟수가 한 번일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count2, count3 또한 언급된 횟수가 두 번, 세 번일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data drop 함수는 한번 사용된 점은 데이터에서 지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언급된 횟수가 두개 이상인 점의 경우 원하는 링크드 포인트를 찾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한번 사용된 점은 데이터에서 지워준 후 남아있는 점들 중에서 링크드 포인트를 찾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링크드 포인트 함수는 해당 점에 언급된 횟수가 몇 번인지 카운트해주는 함수이고 마지막 사진은 처음 시작할 때 VDC가 세로로 있는지 가로로 있는지 파악하게 해주는 함수입니다. 이어서 설명을 맡은 김태원입니다. 이어서 설명을 하면 서브시스템 3는 앞에서 출력된 문자열을 최적화 규칙을 적용해 2차원 배열로 변환을 하고 2차원 배열을 브레드보드 JPG 파일 상에서의 좌표를 입력한 후에 브레드보드 배치도로 2차원 배열을 출력하는 시스템입니다. 먼저 서브시스템 3.1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브시스템 3.1은 최적화 규칙을 적용해 2차원 배열로 변환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왼쪽에 순서도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코드를 구현하였습니다. 먼저 노드와 소자의 개수를 스플릿 함수를 이용해서 파악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입력은 다음과 같이 리스트 형태로 들어오고 고정 조건을 적용을 합니다. 아래 출력 사진과 같이 설명을 드리면 숫자 1은 고정 조건 VDC를 꽂는 부분입니다. 언제나 시작점을 좌측 하단으로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정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노드인데요. VDC를 고정으로 꽂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다음 노드는 VDC가 꽂힌 부분의 첫 번째 열이 첫 번째 노드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는 모든 소자의 크기를 3으로 고정시켰고, 입력에 직렬 구조가 없기 때문에 모든 노드와 노드 사이의 거리는 3이 됩니다. 총 노드의 개수가 4이므로, 하나, 둘, 셋, 넷, 4개를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숫자 1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VDC를 꽂은 부분이고, 숫자 2는 노드 1, 숫자 3은 노드 2, 숫자 4는 노드 3, 숫자 5는 노드 4를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음 방법은 소자가 꽂히는 부분을 1과 2로 나타내는 방법인데요. 1이 시작점, 2가 끝나는 점으로 아래 출력을 보시면 입력과 동일하게 소자들이 나타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위의 모든 방법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앞에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 모두 병렬 구조 안에 직렬 구조가 없이 각 노드 사이의 거리가 3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병렬 구조 안에 직렬 구조가 있는 경우는 저희가 아직 구현을 하지 못하였고, 첫 번째 방법에 같은 경우에는 각 소자의 위치와 개수를 파악을 했지만, 그 출력으로 나타낸 것을 아직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서브서 시스템 3.2는 이차원 배열의 JPG 파일에 좌표를 입력하는 것인데요. 오른쪽 사진을 확인하시면 브레드보드 부분에 좌표를 알아냈습니다. 이를 배열에 입력을 하여 JPG로 출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좌표 값을 가진 이차원 배열을 출력을 합니다. 서브 시스템 4는 이차원 배열의 브레드보드 배치도 JPG 파일로 나타내는 시스템입니다. 왼쪽 사진과 같이 먼저 순서도를 작성한 후에 이차원 배열에서 0이 아닌 다른 값을 가진 부분의 좌표를 파악한 후에 포문과 OpenCV 함수를 이용해 브레드보드 배치도를 출력을 합니다. 저항은 파란색, 커패시턴 초록색, 인덕선 주황색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각 소자들의 값을 적어두어서 어떤 소자를 꽂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명시를 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이 가운데와 같은 출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현을 하면서 제한이 됐던 부분인데요. 이 왼쪽 사진과 같이 소자와 소자 사이에 와이어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가 원하는 그래프 구조를 얻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회로는 무조건 서킷 형태여야만 합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그라운드를 두 개를 이용하게 된다면 저희가 원하는 그래프 구조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어 회로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꽂았던 회로들에 대한 정보가 XML 파일에 포함이 되어서 원하는 그래프 구조나 데이터 프레임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막혔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자가 병렬로 연결된 경우 그래프 구조를 출력하는 부분에 코드를 구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아직 해결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서브시스템 3에서 노드와 노드 사이에 소자의 종류 및 개수는 파악이 되었지만 그것을 출력으로 나타내는 코드를 아직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는 향후 설계를 진행할 때 이번 예비 캡스톤 설계에서 완성하지 못한 RLC 회로의 출력을 마무리할 것이고 그후 RLC 회로뿐만 아니라 ICTV 추가된 회로까지 출력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구상하여 파이썬을 통해 구현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시간이 남는다면 브레드보드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스템을 보여줄 수 있는 GUI 제작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은 피드백 과정에서 저희에게 질문을 해주셨던 분들에게 Q&A를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진행 과정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했는데 numpy를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한 이유가 있나요? 네, 그거에 대한 저희의 답변은 XML에서 원하는 정보를 축출하는 것이 numpy보다 데이터 프레임이 더 편리하고 추출한 정보들을 다루는 것이 X좌표, Y좌표, 2차원이기에 데이터 프레임을 쓰는 것이 더 용이하다고 판단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PSPICE 전체의 회로도에 오류가 있다면 이 부분을 무시하고 그대로 브레드보드로 구현되는 건가요? 아니면 회로의 오류를 잡아내는 알고리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라는 질문에 저희 프로그램은 회로도의 소자, 선들의 정보들만 추출하여 그것을 브레드보드에 재배치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PSPICE 자체의 회로도에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PSPICE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회로의 오류를 잡아내는 알고리즘은 구현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상 BTC조 최종 보고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Yeah. 네, 지금 보이시는 게 이게 이제 발표 때 보여드렸던 회로도에 대한 XML 파일입니다. 이걸 이제 여기에 코드에 인풋으로 넣게 되면 소자에 대한 정보들 잘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와이어에 대한 정보들, 좌표들도 역시 잘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전부 처음부터 실행을 끝까지 시켜보면 여기 링크드 포인트 잘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언급된 횟수, 그리고 데이터 삭제되는 거, 그리고 또 데이터 삭제되고 점 이동해 가지고 어떤 소자 있는지, 그리고 그점 이동시켜 주는 거또 링크드 포인트 또 찾아주는 거,
모두 잘 작동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3주 최종 발표 첫 번째 파트를 맡게 된 김하은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의 주제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몸이 불편한 사용자가 보호자의 부재에 개의치 않고 개인적인 시간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개인 사생활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플렉서블 기반 어시스턴스 기어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다이어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예비 캡스톤 설계에서 진행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가락의 구부림 정도를 플렉서블 센서에서 인식하고 이 값을 저장하여 블루투스를 이용해 아두이노로 전송하려고 합니다. 이때의 값은 저희가 제작한 보드 내에 조건을 설정을 해두어 손가락을 구부렸을 때 조건과 맞는 값을 출력합니다. 저희가 이번 예비 캡스톤을 진행하면서 전체적인 파트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나누어 전체적으로 상호보완적인 프로젝트가 될수 있도록 계획하고 이에 맞게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두 파트 모두 각자의 툴을 다루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드웨어 파트는 이전 중간 발표 때와 동일한 방식인 시스템 디자인, 서킷 디자인, PCB 레이아웃 디자인 이 파트로 순서대로 무리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개발보드 제작이 처음이기에 많은 실수와 오류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소프트웨어 파트에서 저희가 제작하고자 하는 개발보드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뉴클레어 보드를 통해서 먼저 동작 구현을 진행하였고 이 파트에서는 전체적으로 펌웨어 설계와 하드웨어 파트에서의 오류를 잡아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최종 발표에서는 저희가 개발 보드를 제작하기 이전에 전체적인 동작 구현의 예비 연습 과정을 모두 보여드릴 것이며 특히 통신과 펌웨어 알고리즘 파트에 집중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을 설명하기 전에 이전 중간 발표의 피드백을 잠시 소개하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수용하였는지 짧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배터리 무게의 문제, 인식 오류의 문제, 전체적인 장갑 형태의 문제에 관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완벽한 해결책을 제안하고 구현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는 우선적으로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하여 직접 제작한 보드를 활용하기에 무게를 최소한으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어서 리셋 버튼을 추가하여 잘못된 동작이 시행되었을 때 모든 동작을 전체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갑에 관한 불편함이 지속될 시에 3D 프린터로 직접 모델링하여 이전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더욱 부족한 부분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전체 알고리즘 중 주요 코드를 분석하고 회로도의 설계 수정 사항에 관해서 발표할 것이며 전체 코드는 저희 켈퍼 GitHub에 첨부하였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주요 코드는 왜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였는지 저희 펌웨어 개발에 따른 회로도의 추가 수정 사항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핀 세팅 과정입니다. 저희가 제작하고자 하는 개발보드와 유사한 개발보드인 뉴클레어 보드를 활용하였으며 5개의 센서의 값을 입력받아야 하기 때문에 5개의 핀이 필요합니다. 그림에서 보이듯이 핀맵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부분을 설정하여 5개의 플렉서블 센서를 연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센서의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로 변환하는 과정인 ADC 과정이 필요합니다. 뉴클레오 보드에서는 총 ADC의 5개의 채널을 사용하였으며 여러 개의 채널을 스캔해야 하기 때문에 각각의 조건에 맞는 초기 값을 설정하였습니다. 뉴클레어 보드에서는 ADC 채널이 19개 존재하지만 저희는 5개로 축약시켜 설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5개의 채널을 각각의 채널명에 분배하여야 합니다. 보이시는 코드는 첫 번째 센서의 코드만 따왔으며 저희가 앞전 핀맵에서 주어진 채널명에 맞추어 입력하였습니다. 또한 샘플링 타임 또한 지정하였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빠른 고속의 센싱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에 가장 많이 쓰이는 사이클을 사용하였습니다.
실시간으로 출력되는 센서의 값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터미널 창에 디버깅용 printf 함수를 이용하였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출력을 담당하는 printf 함수는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STM32 툴에서는 기본적으로 쓸 수가 없기에 이렇게 메인문 위에 따로 설정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사용한 콘솔 프로그램은 테라텀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센시간 값을 가져오느냐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는 DMA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다이렉트로 메모리 액세스가 가능한 방식입니다. 기존에 시도했던 방식은 폴링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AD 변환이 완료되면 이율값 값을 결과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폴링 방식으로 진행하였을 때 가장 앞쪽의 센서 값만 저장되어 출력되었고 동시에 5개의 센서 값이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CPU가 AD 값을 센싱하면 이 부분을 바로 읽어내는 방식이 필요했고 이 부분을 DMA가 직접 처리하면서 저희는 5개의 센서 값을 동시에 출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DMA 코드는 뒷편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터미널 창을 보면 1200에서 1500 정도의 값을 꾸준히 유지합니다. 이후 센서 하나를 움직이게 되면 이 값이 순간적으로 작아지는 것을 오른쪽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값은 약 400에서 500 정도인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후 두 번째 센서, 세 번째 센서, 이런 식으로 각도를 다르게 움직였을 때 값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 그래프를 확대해서 출력하면 다섯 개의 센서 값이 전체적으로 약1500 정도의 평균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일정한 꺾임에서 값을 받아 블루투스로 사용하여 넘기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 발표를 맡게 된 3조 최수인입니다. 다음은 플렉서블 센서의 값을 받아 블루투스로 전송하는 방식의 코드입니다. 블루투스 통신에 필요한 동기화 클럭이 없는 비동기시 방식을 사용해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의 통신 속도 규격을 맞춰주면 됩니다. 저희는 9600 보어 레이트로 맞춰 사용했습니다. 한번 전송할 때 8비트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게 설정했고, 통신을 끝낼 수 있는 스탑 비트를 설정해 스탑 비트가 붙으면 프로세스가 실행되고 있지 않는 상태인 IDLD 상태가 되게 설정했습니다. 또한 전송 데이터의 오류를 검사하는 비트를 워드 앞단에 붙여 확인할 수 있는 패리티를 설정했습니다. 다섯 개의 센서 값을 받아오기 위해 저희는 전에 말한 DMA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플렉서블 센서를 동작하지 않으면 평균 1500의 값을 유지하는데 센서를 구부리면 300에서 400 값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구부려서 동작하는 센서를 원하는 값을 특정 값으로 세팅할 수 있는 메모리셋 함수를 이용해 값이 800 이하로 내려가면 특정 센서 번호가 출력되게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센서 값을 블루투스로 전송해 아두이노에서 받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저희가 예비 캡스톤 때 진행한 부분의 다이어그램입니다. 저희 조가 직접 설계를 계획한 STM32 F103 12TU 기반 개발보드 최종 회로도입니다. PCB 제작 전 뉴클레어 보드를 이용해 보드를 테스트하고 MCU 세팅을 점검했습니다. 다음은 수정한 회로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파워 서플라이 파트입니다. 3.7V인 리튬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하고 볼티지 레귤레이터를 이용해 배터리의 3.7V를 보드의 권장 전압인 3.3V로 변환시켜줍니다. 또한 디커플링 커패시터 방식을 사용해 임피던스를 낮춰 전원을 안정화시켜줍니다. 추가적으로 C타입 충전기를 사용해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프리퀀시 스테빌리제이션 부분은 안정적인 클럭 신호를 제공해 주파수를 안정화시켜줍니다. 커뮤니케이션 부분은 ST링크를 사용해 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게 제작했습니다. 내핀을 사용하지만 추후 이상이 있다면 수정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네 가지 실용적인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첫 번째로 동작이 가능한 오퍼레이팅 모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프로그래밍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부트 모드 셀렉션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두 번째로
시각적으로 보드의 동작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LED를 추가했습니다. 세 번째로, 진행 과정을 초기화할 수 있는 리셋 버튼을 추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기가 동작 시 진동을 통해 사용자가 알 수 있게 진동 모터를 추가했습니다. 현재 저희 조는 다음 블록 다이어그램의 진행 사항을 완료했습니다. 추후 캡스톤 진행을 위해 키우고자 한 두 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파트에서는 STM32 큐브 IDE를 사용해 헐 드라이브 함수 코딩을 완성했습니다. 하드웨어 파트에서는 PCB 설계와 PCB 아트웍 기술 및 라우팅을 이용해 제작을 완성했습니다. 저희 조는 캡스톤을 진행하기 위해 이 과정을 예비 캡스톤을 통해 많이 성장시켰습니다. 저희 조 캡스톤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회로 디자인, 네트워킹 및 앱 개발, 모델링 세 파트로 나눠 방향을 정했습니다. 회로 디자인 파트에서는 플렉서블 센서가 예상과 다르게 민감하지 않아 손가락에 구부린 정도에 따라 나오는 값을 세분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플렉서블 센서보다 민감도가 좋은 센서가 있다면 플렉서블 센서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직접 설계한 개발 보드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배터리의 재사용을 위해 C타입 충전기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을 안정화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기의 작동을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진동 모드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네트워킹 파트에서는 블루투스의 제한된 거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와이파이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앱 개발 파트에서는 디자인 및 실용성을 우선시하고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 및 동영상과 노래를 재생과 정지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모델링 파트에서는 내부와 외부 모델링으로 나뉘는데 내부는 LED와 같은 시각적인 부분만 보이도록 디자인할 것이고 외부는 3D 프린터를 이용해 플라스틱과 같은 가벼운 소재로 장갑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저희 조의 업무 분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3조 캘퍼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조 넥스트레벨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를 맡은 이현서, 유경재입니다. 저희 조의 주제는 매트랩을 이용한 반도체 소자 분석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목표 및 개요입니다. 저희 조의 프로젝트 최종 목표는 매트랩으로 반도체 소자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MOSFET 소자의 이론적인 학습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오른쪽 사진과 같이 연속 방정식, 투하성 방정식, 그리고 MOSFET의 구조와 작동 원리에 대해 자세하게 학습을 하고 매트랩 코딩을 하기 전에 직접 수식을 세우고 풀어보며 반도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흐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에 수치 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위에서 세운 식들을 이산화하고 이를 매트랩으로 코딩하였습니다. 여기서 수치 해석 기법으로는 유한차분법, 뉴턴 레슨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산화를 마친 후에는 여러가지 조건들을 부여해가며 소자를 분석하였습니다. 위에 보이는 그림은 저희 프로젝트의 대략적인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이론적인 분석이 끝난 후에 먼저 MOSFET 파라미터를 설정하였습니다.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이 랭스, 위스, 옥사이드의 두께, 도핑 농도 등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MOSFET의 영역을 나누는 메쉬를 설정하고 유한차분법을 이용하여 이산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유한차분법이란 메쉬 지점을 나누어서 연속된 공간에서 정의된 미분 방정식을 차분 방정식으로 근사시켜 풀어내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각 메시점에서의 방정식을 벡터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방법을 이용하여 푸하성 방정식을 이산화하였고 또한 연속 방정식도 유한차분법을 이용하여 이산화하였습니다. 여기서 푸하성 방정식을 풀면 파이 값을 얻을 수 있고 연속 방정식을 풀면 전자 농도와 홀 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값들은 양쪽씩 모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여 사용한 방법이 뉴턴 랩슨 방법입니다. 뉴턴 랩슨 방법이란 현재 x값에서 접선을 그리고 그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지점으로 x를 이동시켜가면서 점진적으로 해를 찾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파이 값을 가정을 하고 그 값을 이용하여 다시 답을 구하는 과정을 반복해가면서
값이 수렴하여 정확한 값이 나올 때까지 반복하는 과정을 이용하여 최종적인 답을 구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을 이용하여 파이 값과 N 값, P 값을 구한 뒤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과 IV 곡선을 구했습니다. 이 사진이 MOSFET의 메시지를 나눈 사진입니다.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나눈 후에 저희는 1차원적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물론 정확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2차원적으로 분석을 해야 하기는 하지만 현재 예비 케이스톤 과정에서는 1차원적 분석을 우선적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1차원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 다음과 같이 경계면이 세 곳이 나옵니다. 첫 번째 경계면은 메탈과 옥사이드 사이의 경계면, 두 번째 경계면은 옥사이드와 실리콘 벌크 사이의 경계면, 마지막은 실리콘 벌크의 끝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경계면들에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해 가면서 식을 세우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드 부분입니다. 코드 부분은 간략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푸아송 방정식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총 5개의 박스가 쳐져 있습니다. 위에 두 부분은 X는 0, 즉 게이트 부분, X는 L, MOSFET의 끝부분, 그리고 파란색 박스는 실리콘 벌크의 내부, 노란색 박스는 실리콘 옥사이드의 내부, 마지막으로 초록색 박스 부분은 실리콘과 실리콘 옥사이드 경계면입니다. 다음과 같이 폰문을 이용하여 구역을 나누고 이를 이선화한 내용을 코딩하였습니다. 다음은 뉴턴 랜슨 방법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앞 슬라이드와 마찬가지로 구역을 나누어서 코딩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최종 결과부터 발표를 맡은 유영재입니다. 저희는 최종적으로 두 개의 플롯을 띄웠습니다. 왼쪽 그림이 에너지 밴드이고 오른쪽 그림이 게이트 전압에 따른 전류 곡선입니다. 먼저 에너지 밴드를 살펴보면 두 곳에서 변곡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변곡점은 SiO2와 실리콘 벌크의 경계면이고 두 번째 변곡점은 실리콘 벌크와 MOSFET 끝부분의 경계 조건으로 전압을 0V로 설정하여서 다음과 같은 곡선이 나왔습니다. 전류 곡선을 살펴보면 게이트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전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게이트 전압이 0V일 때 전류가 0인 것이 아니라 이처럼 누설 전류가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저희가 파라미터를 조정해가며 결과를 비교해본 사진입니다. 이 에너지 밴드의 경우 도핑 농도를 조절해가며 비교를 하였습니다. 초록색의 경우가 도핑 농도가 가장 낮은 경우이고 이 빨간색의 경우가 도핑 농도가 가장 높을 때의 경우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드레인 전압에 따른 전류 곡선으로 게이트 전압을 변경해가며 플롯을 찍어보았습니다. 이 노란색 커브가 게이트 전압이 가장 높을 때이고 파란색 커브가 전압이 제일 낮을 때입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애로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의 초기 목표는 MOSFET 소자의 2차원적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2차원 분석을 하기에는 메쉬를 설정하고 바운더리 컨디션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교수님의 조언으로 1차원부터 차근차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수식을 벡터화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많은 시간을 소요하여 저희의 주된 목적인 반도체 소자를 분석하는 것을 자세하게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비 캡스톤 설계에서는 수치 해석 기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고 반도체를 분석하는 방법을 완벽히 터득하여 캡스톤 설계에서 반도체 소자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방향성을 정하였습니다. 향후 캡스톤 목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최종 목표였던 MOSFET의 2차원적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과 같이 메시와 경계면을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며 그 후에 딥을, 기들과 같은 쇼트 채널 이펙트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DC 해석뿐만 아니라 AC 해석, 서멀 노이즈와 같은 다양한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종적으로는 최근 반도체 소자로 많이 사용되는 핀펫 소자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4조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심포조의 최종 발표를 맡은 김경환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승용이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드웨어 디바이스 선정 과정을 말씀드릴 것이고, 두 번째로 저희가 구성한 개발 환경, 세 번째는 성능 비교를 위해 수집한 데이터셋, 네 번째는 모델별 성능 비교, 다섯 번째는 아크페이스를 사용한 얼굴 인식을 시연, 여섯 번째는 추후 계획입니다. 우선 하드웨어 디바이스 선정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최종적으로 잭슨 나노를 하드웨어 디바이스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잭슨 나노를 선정하게 된 과정 중에 고려되었던 후보는 크게 앞에 보이는 세 가지의 디바이스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디바이스를 고려할 때 앞에 보이는 가격과 성능 외에도 메모리와 저장 공간 등 더 많은 사양들을 비교 분석하셨지만 앞에 보이는 두 가지를 가장 크게 고려하였습니다. 먼저 세 가지 후보 중 잭슨 자비에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세 후보 중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지만 가격적인 부담이 컸습니다. 또한 라즈베리 파이 4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가격적인 부분과 CPU의 성능은 젯슨 나노보다 조금 앞서지만 해당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영상 처리의 작업 환경에서 GPU의 성능이 월등하게 차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우선 젯슨 나노를 하드웨어 디바이스로 선정하고 젯슨 나노의 모델 중에 어떤 모델을 고를 것인지 고민을 이어나갔습니다. 젯슨 나노 모델 선정 과정입니다. 젯슨 나노는 앞에 보이는 것과 같이 젯슨 나노 노멀 버전과 개발자 키트로 나뉘고 개발자 키트에서도 메모리를 2기가 또는 4기가를 지원하는 모델로 나뉩니다. 젯슨 나노 노멀 버전의 경우 제품 생산용으로 나온 모델로서 개발자 키트보다 가격도 높고 캐리어 보드를 전부 설계하는 수고로움이 크기 때문에 후보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제 젯슨 나노 개발자 키트 2GB와 4GB 사이에는 코랩 환경에서 실행해본 아크페이스의 모델이 메모리를 3GB 이상을 사용하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젯슨 나노 개발자 키트 4GB를 하드웨어 디바이스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제 젯슨 나노에서 구성한 개발 환경입니다. 젯슨 나노에서 개발 환경을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트팩의 버전을 사용자 목적에 맞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트팩에는 운영체제와 딥러닝, 컴퓨터 비전, 가속 컴퓨터 및 멀티미디어용 CUDA 라이브러리, 그리고 해당 API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라이브러리와 API가 특정 버전을 갖고 하나의 제트팩에 묶여 설치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 인공지능 모델을 돌리기 위한 다른 라이브러리를 추가할 때는 호환성을 크게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시행착오 끝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과 같은 개발 환경을 구성하였습니다. 중간 발표에서도 이론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많은 분들이 너무 이론 위주라고 코멘트를 주셨는데요. 저희 조는 이번 예비 캡스톤 설계에서 해당 얼굴 인식 분야에 대해 정말 깊게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공부하자가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부한 내용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최종 발표에서는 정말 간단하게 얼굴 인식 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인 매트릭 러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딥 매트릭 러닝에서 매트릭이란 거리를 의미하는 함수입니다. 딥 러닝에서 데이터를 다룰 때 거리를 조정하고 학습하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는데 대표적인 분야가 저희가 프로젝트에서 진행한 페이스 리코그니션입니다. 페이스 리코그니션은 얼굴을 인식하는 기술로 동인인을 구별하는 것과 사람을 식별하는 영역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기 위해서는 인터클래스 베리에이션, 즉 클래스 간의 분산은 크게 인트라클래스 베리에이션인 클래스 내부의 분산은 작게 인베딩 스페이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기존의 분류 모델의 로스는 단순히 클래스 간의 경계만을 학습할 수 있는 Separable Feature Extraction이라면 Metric Based Loss는 클래스 내의 변동성을 줄이고 클래스 간의 변동성을 높이는 Discriminative Feature Extraction입니다. 그렇기에 기존의 Softmax Classifier로 학습된 피처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나온 방법이 Deep Metric Learning입니다. 결국 기존의 Softmax Classifier는 얼굴 인식 분야에서 한계가 있어서 매트릭 러닝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매트릭 러닝은 사용되는 로스 펑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로스 펑션들을 사용해서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데이터들의 거리를 바탕으로 로스를 구하여 유사한 데이터는 가깝게 모아주고 다른 데이터는 멀리 떨어뜨리게 학습을 하게 합니다. 딥 매트릭 러닝의 주요한 로스로는 컨트라스티브 로스, 트리플 로스, 센터 로스, 어디티브 앵글러 매진 로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로스는 가장 주목받고 있는 아크페이스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소프트맥스 로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였는데요. 마지막 리니어 레이어에서 학습된 가중치들을 각 클래스의 대표 벡터로 해석할 수 있으며 소프트맥스 로스는 정답 클래스의 대표 벡터와 유사해지도록 하는 손실 함수가 됩니다. 거리를 계산할 때 내적을 사용하기 때문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거리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정답 클래스 대표 벡터와의 각의 일정 마진을 더해서 손실 함수에 사용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학습된 거리 공간은 대표 벡터와 각 데이터가 더 모여있는 형태로 학습되게 됩니다. 정답 클래스의 대표 벡터 WYI,
I, 정답이 아닌 클래스의 대표 벡터 WJ, 그리고 지금 들어온 이미지에 인베딩 벡터 XI가 있다고 할 때 이미지와 정답 간의 거리는 세타 Y로 표현할 수 있고 정답이 아닌 벡터와의 거리는 세타 J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크페이스는 세타 J가 세타 Y 플러스 M보다 크도록 학습이 수행되므로 인트라 클래스끼리는 굉장히 가까워지고 인터 클래스끼리는 멀어지도록 학습이 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크페이스 로스를 활용한 학습 순서를 나열하면 feature xi와 weight의 코사인 유사도를 구하여 코사인 세타 j를 구합니다. 그 이후 아크코사인 함수를 활용하여 두 벡터의 각도인 세타 yi를 구합니다. 세타 yi의 앵귤러 마진 페널티 m을 더하여 코사인 세타 yi 플러스 m을 구합니다. 그리고 스케일 팩터 s를 곱해주고 소프트 맥스를 취합니다. 마지막으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구하고 백프로파게이션을 하여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다음과 같은 로스 펑션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봤을 때 해당 내용에 대해 모르고 봐도 아크페이스에서는 뭔가 그룹들끼리 떨어져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논문에서 일반 소프트맥스보다 아크페이스를 사용했을 때 비슷한 클래스들끼리의 분명한 차이를 명백히 보여줌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성능 비교를 할 때 사용한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FW 데이터셋에는 웹에서 수집한 13,233개의 얼굴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5,749개의 ID로 구성되고 2개 이상의 이미지가 있는 ID는 1,680개입니다. LFW 평가 프로토콜에서 검증 정확도는 6,000개의 얼굴상에 대해 테스트가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LFW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얼굴인식 분야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9개의 딥러닝 모델들의 퍼포먼스를 비교해봤습니다. 비교해본 결과 이론 부분에서 말씀드린 아크페이스의 성능이 93.67로 가장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얼굴인식을 위한 하드웨어 구성은 위 사진대로 구성하였습니다. 카메라의 경우에는 나이트 비전 기능이 있어 어두운 환경에서도 인식이 가능합니다. 인식하고자 하는 객체의 이미지 데이터와 이름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새로운 인물을 등록합니다. 이렇게 등록 과정을 거치면 실시간으로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하여 해당 객체의 유사도를 가장 높게 가지는 사람의 이름을 텍스트 형태로 디텍션 박스와 함께 출력할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이미지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름까지 등록을 마친 뒤 실시간으로 객체를 인식한 모습입니다. 감지 대상수를 1로 제한했을 때 객체의 페이스 영역에 디텍션 박스와 함께 이름까지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객체의 수가 여럿일 경우에도 인식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만일 등록되지 않은 객체가 존재할 경우 텍스트 영역에 unknown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한 객체와 등록하지 않은 객체를 구분지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추후 계획으로는 예비캡스톤에서 학습한 얼굴인식 기술과 앞서 구성한 하드웨어 시스템을 토대로 중간 발표에서 설명한 Face Anti-Spoofing 기술을 접목하고 위에서 보이는 구성도와 같이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여러 얼굴 인식 모델들을 다른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듈화를 진행하여 GitHub을 통해 오픈소스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상 최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예비 캡스톤 최종 결과 발표를 맡은 발표자 배주인이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높은 주파수가 요구되는 무선통신 환경에서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신호레벨이 작고 간접현상에 매우 민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착안하여 최근 대두되고 있는 낮은 소모전력을 갖는 저잡음 증폭기를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무선통신에 있어 RF 수신단은 낮은 전력 레벨로 반드시 증폭이 필요하므로 저희는 이번 예비 캡스톤을 통하여 낮은 소모전력으로 게인은 키우면서 노이즈는 감소시킬 수 있는 2.4GHz 대역의 LNA를 설계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나아가 캡스톤에서는 송수신단의 단일 집화를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CMOS 공정을 이용하여 낮은 소모 전력을 갖는 저잡음 증폭기를 설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신단 구조를 보면 이 그림에서와 같이 안테나와 LNA 사이에 55 임피던스 매칭을 하여 신호를 받으면 그 신호를 LNA가 크게 증폭시킵니다. 그 다음 앰프로 게인을 올려서 로우 패스 필터로 필요한 신호만 셀렉션하고 ADC 변환을 거쳐 신호를 복구하는 구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RNA 설계를 위해 사용했던 기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칭이 있습니다. 고주파에서 동작하는 회로를 설계할 때 회로의 입력 임피던스와 전원의 소스 임피던스가 일치하지 않으면 신호의 반사가 발생하게 되어 정상적인 회로의 동작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임피던스를 50옴으로 일치시키는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투포트 네트워크입니다. 저희가 설계하는 RNA는 하나의 입력 하나의 출력단을 가지고 있어 투포트 네트워크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을 진행합니다. 입력 반사 계수와 출력 반사 계수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나타내어집니다. 입출력 반사 계수와 S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개인 서클과 노이즈 서클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서클의 경우 원이 작아질수록 개인이 커지므로 원의 중심에서 맥시멈 게인을 가지게 되고, 노이즈 서클의 경우 원이 작아질수록 노이즈가 작아지므로 원의 중심에서 미니멈 노이즈를 가지게 됩니다. 이두 관계는 트레이드오프 관계이므로 이두 원의 교점 중에서 설계 규격에 맞는 최적의 값을 타협하게 됩니다. 설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랜지스터 소자를 선택하고 바이어스를 잡습니다. 그 다음 안정성을 조사하고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이어서 정합 회로를 설계하며 이를 토대로 전체적인 회로의 선형성을 분석하게 됩니다. 끝으로 회로 수정 및 최종 결과를 확인하여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DC 바이어스 회로입니다. 첫 번째로 DC 블락은 직류 DC는 통과시키지 못하므로 DC 전원이 트랜지스터에만 인가되고 다른 곳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입출력단의 DC 블락을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DC PD는 포트에서 들어오는 RF 신호가 DC 전원선으로 유입되면 에너지 손실 및 저주파 발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바이어스 회로는 캐스코드 구조로서 출력 저항을 높이고 S12 성능을 높이게 됩니다. 앞선 바이어스 회로에서 VGS를 수입하며 최적의 맥시멈 게인과 미니멈 노이즈 피규어를 가지는 VGS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때 주파수 2.4GHz에서 VGS는 0.6V로 맥시멈 게인이 28.334dB이고 미니멈 노이즈 피규어는 0.124dB의 값을 얻었습니다. VGS의 값을 더 늘리면 미세하게 더 좋은 맥시멈 게인과 미니멈 노이즈 피규어 값을 얻을 수 있지만 MOSFET에 흐르는 전류의 값이 커져 전력을 더 소모하므로 최적의 값이 0.6V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발표를 맡은 강정호입니다. 다음은 스테빌리티 팩터 안정성 계수인데요. 같은 회로에서 스테빌리티 팩터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그림과 같이 K가 0.131로 무조건 안정 상태의 조건인 K가 1보다 크다는 것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솔스단에 인덕터를 추가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회로에 LS를 추가한 뒤 시뮬레이션을 통해 LS를 수입하며 K가 1보다 큰 점을 찾아보았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인데요. LS가 3.7 나노헨리일 때 K가 1보다 크다는 조건을 만족하였습니다. 인덕터 값을 키우면 더 좋은 K 값을 얻을 수 있지만, 인덕터 크기를 고려해 가장 작은 LS를 선정했습니다. LS를 추가한 회로에서 맥스 게인, 노이즈 피규어 미니멈을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이 또한 설계 조건을 만족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맥스 게인이 아닌 실제 게인의 값을 나타내는 S21의 값이 설계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NF의 미니멈이 아닌 실제 NF와 반사 계수 S11, S22 또한 마찬가지로 설계 규격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아직 인풋 매칭과 아웃풋 매칭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계 규격을 만족시키기 위해 정합 회로를 설계했습니다. 먼저 개인 서클과 노이즈 서클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원 반사 계수와 출력 반사 계수를 찾고, 이를 회로에 적용하는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개인 서클과 노이즈 서클의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먼저 개인 서클에서는 원이 작을수록 게인이 커지므로 중심값이 맥시멈 게인의 값이 되고, 노이즈 서클은 원이 작을수록 노이즈가 작아지므로 중심값이 미니멈 노이즈의 값이 됩니다. 맥스 게인과 미니멈 노이즈를 구한 결과 설계 규격을 만족하는 값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두 원을 한 좌표에서 보면 개인 서클과 노이즈 서클은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원을 비교하여 게인과 노이즈 사이에서 설계 규격에 맞는 최적의 값을 찾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점을 찍어 보았고, 가장 최적의 값을 가지는 M3를 선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사 계수입니다. 앞서 구한 M3 점의 좌표가 전원 반사 계수 감마 S의 값이 됩니다. 이를 전원 임피던스 식에 대입하여 전원 임피던스 GS를 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식을 통해 출력 반사 계수와 출력 임피던스의 값을 구했습니다. 이어서 발표를 맡은 전주석입니다.
앞서 얻은 입력 임피던스와 부하 임피던스를 회로에 적용하고 게인과 노이즈를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SE1 게인과 노이즈 피규어 미니멈 그리고 S11, S22 모두 설계 조건을 만족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풋 매칭을 시작하겠습니다. 매칭 과정은 스미스 차트를 이용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얻은 이 입력 임피던스의 값을 스미스 차트의 소스산에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위치의 좌표 값이 입력 임피던스의 좌표 부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값은 현재 55에 맞게 정교하는 값입니다. 그리고 스미스 차트를 이용한 매칭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주파수를 작동 주파수인 2.4GHz에 맞춰주고 현재 이 임피던스의 위치를 최종적으로 이 스미스 차트의 정중앙에 위치하도록 옮겨주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하여 시리즈 L 직렬 인덕터를 추가하여 현재 이 위치에서 임피던스의 차트를 따라 위로 점이 움직이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 션트 C 병렬 커패시터를 추가함으로써 다시 이 점의 좌표값이 정중앙으로 오도록 옮겨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 L과 C의 값은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아웃풋 매칭입니다. 인풋 매칭과 마찬가지로 앞서 얻은 이 부하 임피던스의 값을 스미스 차트에 입력해주고 그 주파수를 2.4GHz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시리즈 L과 션트 C를 추가함으로써 현재 부하 임피던스의 위치가 정중앙으로 오도록 이동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C와 L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얻은 인풋 매칭과 아웃풋 매칭 L, C 값을 회로에 삽입함으로써 정합 회로를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게인은 22dB, 그리고 노이즈는 0.154dB, 그리고 S11과 S22는 -13dB, -59dB이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저희의 설계 규격에 부합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매칭을 통해 얻은 인덕턴스의 값은 직접 회로를 구성하기엔 너무 큰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회로에서는 인덕터는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하므로 인덕턴스의 값을 최대한 낮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 인덕터 구조에서 사용되는 L 값을 병렬 LC 구조로 재구성하여 인덕턴스의 값을 줄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LC 병렬 회로를 추가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오메가는 루트 LC분의 1로 계산되는 공진 주파수가 생기게 됩니다. 이 주파수는 작동 주파수인 2.4GHz를 피해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단일 인덕터와 병렬 LC 구조의 관계식을 통해 그 병렬 L과 병렬 C의 값을 다음과 같이 표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입력단은 LC 병렬 회로를 추가하면 3나노 헨리와 0.9피코페럿의 적절한 LC 값을 얻었고 이때 생성되는 공진 주파수가 3GHz로 2.4GHz를 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단은 이 병렬 L 값의 변화에 따라 다음과 같이 2.6기가, 2.8기가, 3.1기가의 공진 주파수가 생성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L 값의 최소 값을 목표로 하였으므로 4.7 나노 헨리의 인덕터와 0.8 피코페럿의 병렬 C 값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뒤에서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택한 LC 병렬 구조를 추가한 회로입니다. 입력단은 고정시키고 출력단의 LC 변화에 따른 S 파라미터와 노이즈 시뮬레이션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출력단이 L 4.7 나노 헨리와 C는 0.8 피코페럿일 때 2.6GHz를 피해 2.4GHz에서 모두 정상적으로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출력단의 병렬 L 값이 8.2나노 헨리일 때랑 L이 13나노 헨리일 때 모두 S 파라미터와 노이즈를 시뮬레이션하여 이 계산된 공진 주파수의 대역을 피해서 2.4GHz에서 정상적으로 출력됨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최종 회로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설계 규격과 최종 회로의 스펙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발표자는 우상모입니다. A는 22.9dB로 설계 규격을 만족했고, 노이즈 또한 1dB보다 작은 값을 가져 설계 조건을 만족했습니다. 인풋 리턴 로스 그리고 아웃풋 리턴 로스 또한 -10dB 미만의 값을 가져 설계 규격을 만족했습니다. 안정성 K는 1보다 큰 값을 가져 무조건 안정 상태의 조건을 만족했습니다. 다음은 완성된 회로에 대한 선형성을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선형성이란 입력된 신호를 얼마나 왜곡 없이 증폭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선 통신의 특성상 통신 거리에 따른 입력 전력의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이러한 것에 상관없이 수신받은 신호를 왜곡 없이 증폭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선형성입니다. 선형성은 P1DB와 IP3 전력점을 찾음으로써 검증을 할 예정입니다. P1DB란
1dB 컴프레션 포인트라고도 하는데 증폭기의 입력 전력이 충분히 늘어나게 된다면 그에 따른 게인은 무한히 증가하는 것이 아닌 점점 세츄레이션 되게 됩니다. 이때 포화되지 않는다고 가정한 이상적인 이득에서 실제 이득을 뺀 값이 1dB이 되는 지점의 출력 전력을 P1dB라고 합니다. 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마이너스 13.016dB/mW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IP3란 원신호 출력 전력과 IM3, 즉 서드 오더 인터모듈레이션 성분이 포화되지 않고 계속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두 전력점이 같아지는 가상의 전력점을 의미합니다. IM3 성분이 원신호에 비해 얼마나 억압되었는지 나타내는 지표로서 높으면 높을수록 IM3 성분이 더 억압되었다는 것이고 이는 주변 신호에 간섭을 적게 주는 것을 뜻합니다. 저희가 설계한 회로에서 마이너스 29.9dB/mW가 측정되었습니다. 또한 각 MOSFET에서 약 4mW 정도의 작은 소모 전력을 가진다는 점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설계하면서 아쉬웠던 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가 예비 캡스톤 설계를 진행하면서 RF 설계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를 공부하기 위하여 전공을 선택하였지만 회로 설계에 필요한 내용을 학기 후반부에 배우다 보니 RF 회로 설계의 기초부터 공부해 나가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회로 설계 과정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설계 초반부에 제시한 스펙 시트를 만족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회로를 설계하다 보니 P1DB와 IIP3 같은 스펙 시트에 명시하지 않은 설계 규격들을 고려하지 못하여 회로를 설계해 선형성을 개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설계 일정입니다. 다음은 회로 설계를 할 때의 업무 분장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조 예비 캡스톤 최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를 맡은 안진혁, 김재경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에 앞서 주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데 있어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채널을 지날 때 고주파 영역에서 신호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한 회로가 Continuous Time Linear Equalizer, CTLE이고 이러한 CTLE 회로를 설계하는 것이 저희 조의 주제 및 목표입니다. 설계 과정을 설명하기에 앞서 이 분야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관련 배경 지식과 저희가 진행한 설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컨벤셔널한 CTLE 구조입니다. 이 구조의 트랜스퍼 펑션은 다음과 같고 이때 트랜스퍼 펑션이란 한국말 뜻 그대로 특성 함수, 회로의 특성을 나타내어 주는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S를 폴, 분자를 0으로 만드는 S를 제로라고 합니다. 이러한 폴과 제로를 이용하여 회로에 대한 보데플랏을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로우 프리퀀시 게인, 하이 프리퀀시 게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데플랏에서 제로는 이 부분이며 폴은 여기, 여기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조절하여 회로의 특성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설계해야 하는 CTLE의 보데플랏은 손실이 일어난 주파수 대역을 보상해주고 다른 손실이 일어나지 않은 주파수 대역에 불필요한 보상은 없도록 보데플랏을 설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회로의 저항, 커패시터, GN값 등을 조절하여 원하는 스펙을 얻고자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중간 발표까지 진행된 CTLE의 모습과 소자들의 값입니다. 중간 발표까지는 아이디얼 커런트 소스와 디퍼렌셜 구조를 이용하여 CTLE의 효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중간 발표 이후에 진행된 설계 과정입니다. 중간 발표에서 받은 피드백 중 면적에 대한 피드백이 있었는데요. 회로가 차지하는 면적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먼저 CTLE의 구조를 살펴보면 하나의 입력과 출력을 가지는 싱글 엔디드 구조와 두 개의 입력과 출력을 가지는 디퍼렌셜 구조가 있습니다. 싱글 엔디드 구조는
면적이 작은 장점이 있지만 개인이 작고, 디퍼렌셜 구조는 개인이 큰 장점이 있지만 면적 역시 커집니다. 따라서 저희는 한쪽 입력을 전압 분배를 통해 레퍼런스 전압으로 넣어주어 하나의 입력을 갖게 되는 수도 디퍼렌셜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하나의 입력만을 사용함으로써 채널을 통한 면적을 감소시킬 수 있고, 실제 하이스피드 메모리 인터페이스에서도 싱글 엔디드 입력을 사용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수도 디퍼렌셜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커런트 미러 구조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선 설계에서는 아이디어랑 커런트 소스, 즉 이상적인 전류원을 사용했지만, 이상적인 전류원은 실제로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커런트 미러 구조를 활용하여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전류원으로 대체해 주었습니다. 빨간색 네모친 부분이 커런트 미러 구조이고, 이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런트 미러는 왼쪽의 레퍼런스 전류를 오른쪽 트랜지스터에 흐르게 하는 것인데요. 이때 트랜지스터의 위스를 1:5의 비로 설정해주면 전류도 1:5의 비율로 흐르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확하게 5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4mA가 흐르게 할 수 있는 레퍼런스 전류값을 찾으려 하였고, 그 결과 0.96mA일 때 CTLE 쪽 MOSFET에 4mA가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커런트 미러를 적용한 CTLE 설계입니다. 설계하고자 한 CTLE의 스펙은 인풋 커먼 모드 볼티지 0.5V를 기준으로 0.4V의 피크투피크 스윙을 갖는 9GHz 인풋을 타겟으로 하였습니다. 최초 설계 시작 소자값은 중간 이전 과정에서 진행하였던 디퍼렌셜 구조의 소자값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 사진처럼 로우 프리퀀시 게인이 0dB 이상이 되어 타겟 프리퀀시가 아닌 다른 주파수 대역에 불필요한 증폭이 발생하는 고대 플랫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로우 프리퀀시 게인을 0dB로 맞춰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쪽에 위치한 저항 RS 값을 10옴에서 500옴까지 55옴 단위로 키워가면서 저항 RS 값을 키울수록 로우 프리퀀시 게인을 낮출 수 있는 것을 확인했고, 로우 프리퀀시 게인이 0dB가 되도록 하는 RS 값 402옴을 찾았습니다. 또한 밴드위스를 감소시켜 9GHz 외의 불필요한 증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커패시터 CS 값을 조절하면서 CS 값 2.5pF에서 불필요한 증폭이 가장 적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10에서 15pF 사이에서 CD 값을 조절하여 15pF에서 불필요한 증폭이 가장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설계한 CTLE의 최종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CTLE 설계 이후 회로에 두 가지 개선해야 할 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전압 분배를 통해 레퍼런스 전압을 넣어줄 때 고주파 노이즈 성분을 발견하였는데요. 이는 로우패스 필터 특성 구현을 통해 해결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레퍼런스 전압 쪽에 커패시터를 병렬로 달아줌으로써 로우패스 필터의 특성을 구현하여 고주파 노이즈 성분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비대칭에 관한 것인데요. 수도 디퍼렌셜 구조는 한쪽에 레퍼런스 전압을 넣어주면서 두 출력이 대칭적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비대칭의 정도가 너무 크다면 신호의 개선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게인, 밴드위스의 특성을 조금 떨어뜨리더라도 비대칭성을 가능한 줄여주는 것이 성능을 향상시켜줄 수 있습니다. 비대칭성을 개선하기 전 Vout1과 Vout2의 DC 게인이 각각 0.9dB와 -13.5dB로 큰 차이를 보이지만, 비대칭성을 개선한 후 Vout1과 Vout2의 DC 게인이 각각 -0.9dB와 -7.58dB로 두 그래프의 비대칭성이 약 절반 정도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뮬레이션에 사용한 채널입니다. 채널은 고주파 영역에서 손실을 발생시키는데, 이는 저항과 커패시터를 사용하여 간단한 로우패스 필터를 통해 나타낼 수 있었고, 9GHz에서 -8.74dB의 손실이 발생하는 채널을 구현하였습니다.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설계한 CTLE와 채널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를 멀티레벨 시그널링, 그 중에서도 NRG 방식과 펜포 방식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NRG 신호는 0과 1, 두 개의 레벨을 갖는 신호이고,
펜포 신호는 00, 01, 10, 11까지 4개의 레벨을 받는 신호입니다. 밑에 그림은 이러한 신호를 아이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아이 다이어그램은 시간축상에서 누적된 신호의 파형을 나타낸 것으로 손실된 수신 신호의 품질을 살펴보는 데 유용합니다. 이때 아이 다이어그램에서 가운데 동그란 공간을 눈과 닮았다고 하여 아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NRG 신호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중간 발표까지는 규칙을 가진 펄스 신호를 입력으로 사용하였지만 개선 효과를 실제와 비슷하게 확인하고자 H-SPICE LFSR 문법을 이용하여 불규칙한 패턴을 가진 신호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신호의 전압 레벨은 설계 스펙으로 삼은 VCM은 0.5V, 피크투피크 스윙이 0.4V 신호인 9GHz 인풋을 넣어주었습니다. 채널과 CTLE를 심볼로 만들어 연결하고 NRG 신호를 인풋으로 넣어준 뒤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초록색 파형이 NRG 신호이고 채널을 통과한 빨간색 파형을 보면 신호가 손실되었지만 CTLE를 통과한 파란색 파형을 보면 채널에서의 손실을 어느 정도 보상해준 파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의 결과를 아이 다이어그램으로 살펴보면 인풋 NRG 신호는 0과 1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채널을 통과한 신호는 손실이 발생하여 아이가 다치게 되고 0과 1을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손실된 신호가 CTL을 통과하게 되면 손실을 보상해주어 다쳤던 아이가 열리게 되며 0과 1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NRG 신호의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펜포 신호를 구현해 보았습니다. 초기 펜포 신호를 PWL로 0V, 0.33V, 0.66V, 1V의 4개의 전압 레벨로 나누어 구현해 보았습니다. 왼쪽 보이는 그래프가 펜포 신호의 파형이고 이에 따른 아이 다이어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후 앞서 설계한 채널과 CTLE를 연결한 후 펜포 신호를 인풋으로 넣어주었습니다. 파란색 아이 다이어그램은 채널의 아웃풋이고 빨간색 아이 다이어그램은 CTLE의 아웃풋입니다. 이때 중간의 아이만 커지고 상단, 하단 아이는 중간에 비해 커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며 개선 효과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피드백 결과 PWL 신호를 불규칙한 값이 아닌 규칙을 가진 패턴을 반복하였기 때문에 중간중간 채워지지 않는 신호로 인하여 입력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알고 H-SPICE LFSR 문법을 이용하여 펜포 신호를 구현해 주었습니다. 다음 회로에서와 같이 두 개의 서로 다른 NRG 신호를 적절한 전압 분배를 통해 더해주면 펜포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LFSR 신호를 사용하였고 이때 정의 값은 100옴, 50옴, 50옴으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LFSR 신호의 하이 볼티지 레벨은 1.167V를, 로우 볼티지 레벨은 0.5V의 값으로 설정해 주었는데 이는 최종적으로 아웃풋 파형이 0.4V의 스윙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위의 파형 두 개가 LFSR 인풋 신호의 파형이고 마지막 파형이 아웃풋 파형입니다. 아웃풋 파형을 확인해 보면 4개의 레벨을 갖는 펜포 신호가 불규칙한 패턴을 가지며 들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 다이어그램에 확인하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 값 중 데이터 레이트를 9GHz로 설정했을 때의 LFSR의 아이 다이어그램입니다. LFSR 신호를 채널의 인풋으로 넣어주었고 저항값과 캐패시터 값은 다음과 같이 설정했습니다. 세 번째 파형이 채널의 인풋 파형이고 네 번째 파형이 채널의 아웃풋 파형입니다. 채널이 지나기 전의 신호와 채널을 지난 후의 신호의 손실이 크지 않고 신호가 왜곡되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LFSR 신호를 채널의 인풋으로 직접 넣어줬을 때 채널의 저항과 캐패시터의 성분으로 인해 파형이 왜곡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웨이브 뷰어의 메뉴에서 채널을 연결하기 전 펜포 신호를 PWL로 추출하여 입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웨이브 뷰어의 메뉴에서 PWL로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LFSR로 넣은 입력 두 개의 하이와 로우 값인 1.167과 0.5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트렌 구간인 10ns 동안을 PWL로 추출하였습니다. 추출한 결과 값은 오른쪽의 사진과 같습니다. 추출한 PWL 신호를 RC 채널과 CTLE를 연결한 회로에 인풋으로 넣어준 뒤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초록색 파형은 처음 펜포 신호입니다. 빨간색 파형은 채널을 거쳐 나온 파형이고 파란색 파형은 CTL을 거쳐 나온 최종적인 파형입니다. 이를 아이 다이어그램에서 살펴보면 채널을 통과한 신호는 손실이 발생하여 아이가 다치게 되고 신호 레벨을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손실된 신호가 CTL을 통과하게 되면 손실을 보상해 주어 다쳤던 아이가 열리게 되며 신호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펜포 신호의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CTL이 하나를 이용해도 펜포 신호의 상, 중, 하단 아이의 균일한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9GHz를 타겟으로 하는 CTLE와 채널을 설계하고 채널에서의 손상과 CTLE의 보상 효과를 NRG 신호와 펜포 신호에 적용하여 아이 다이어그램을 통해 두 개의 신호 모두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추후 캡스톤 설계에서의 진행 방향입니다. 예비 캡스톤에서는 회로 자체의 면적, CTLE에 연결된 후속 회로 등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CTLE의 손실 보상 효과를 확인하고 이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추후 캡스톤 프로젝트에서는 지도 교수님과의 면담을 통해 면적, 소비 전력, S파라미터를 통한 실제 채널에서의 분석 및 적용, CTLE에 연결되는 후속 회로 등에 대해 고려하여 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예비 캡스톤 최종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